서구는 지난 12일 인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어르신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날 교육에선 인천광역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인 운전자의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과 개인별 인지 지각 검사 등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이 진행됐으며 교육 이수자는 본인 또는 부부 한정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영업용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시대에 걸맞는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어르신들 스스로 운전 습관을 점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톡톡이었습니다.